오세훈 시장님. 참 그만둔 난 사람이지. 변호사에서. 1961년 1월 4일. 이분 향후 어떻게 될까요? 뭐 대선에 나중에 출마해서 뭐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. 깜은 아니시지. 아 그래요? 깜은 아니시고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힘 지금 현 정권에 인물이 없으시잖아. 제대로 뭐 보수나 진보가 됐거나 아니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정말 인물이 없으시거든.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썰은 있겠지만 까문 아니라고 보고 분명히 뭐 다음 대선이 있다면 노려보시고 욕심 내시겠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봐. 힘들다. 대선 출마는 할 것 같아요. 네? 그러니까 이슈가 그 양반도 될 수는 있겠지만 까문 아니라는 거. 근데 정말 지금 현 정권에 깜이 없지 진짜. 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,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의 루트잖아. 서울시장 도전해서 타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뭐 출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가기 위한 코스일 수도 있겠는데 글쎄 지지율이 그분은 너무 없을걸. 그리고 이번에 작년 연말에 정말 그 이태원에 지금 아픈 얘기 있었잖아. 그때도 처신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큰일이지만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. 아마 그런 비판 여론도 많듯이 뭐 나오려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지만 기웃거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되기는 어려울걸. 욕심은 내겠지. 근데 어렵다.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해외에 어딘가 가 있었잖아.